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더비언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코스피 3000피라는 기대감을 안고 출발을 했었는데 어느덧 코스피는 2500선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도 위태로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아, 이 안에서 수급 부족이나 유동성 부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급 주체별로의 활동 흐름 최근에 어땠을지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외인과 기관들은 좀 크게 매도 흐름이 나왔었는데 주체별로 흐름들 어땠을까요? 네, 사실 지난주에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네. 투자 주체별로 어떤 종목 선택이라든지 수익률의 차이가 조금 확실히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외국인이 하락장에서도 수익률이 좀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외국인 순매수 3개 종목을 좀 보시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전자, 신한지주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순매도 상위 3개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였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나 수혜 업종인 2차 전지 종목과 은행을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고 좀 환율 하락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수출주를 매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기관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SK텔레콤을 순매수를 했고 매도 종목은 외국 기관과 같이 똑같이 이제 그 3개 종목을 똑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역시 2차 전지와 어떤 방어지 성격의 통신주를 매수하고 수출주를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했던 종목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순매수 1, 2, 3위 종목으로 놓고요. 네. 또 순매도는 LG 엔솔, 그다음에 LG전자, 삼성 SDI를 순매도해서 일단 수출주를 매수하고 2차 전지를 매도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 이 순매수상이 생긴 3개 종목의 어떤 평균 수익률을 보면 외국인이 이제 한 주간 플러스 1.7%를 기록해서 가장 좋았고 네. 기관이 1.2% 플러스 그리고 개인은 무려 마이너스 9.4%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성과가 가장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으로 이걸 또 확대시켜 보아도 그 안에 플러스 난 종목이 한 개도 없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종목 선택이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들은 아무래도 이게 떨어진 종목을 네.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반등대 매도하는 그런 투자 패턴을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상태이지만 보통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종목을 사고 더 높은 가격에 그걸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종목 선택의 어떤 그런 기법이 좀 달랐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또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자금 동원력이 좀 상대적으로 더 큰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한 종목 집중 매수를 통해서 주가 수익률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지 않았겠느냐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런 점을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하는 그런 종목에 대한 매수 조건은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종목 선택과 관련해서는 금리나 수혜 종목, 그다음에 방어적 종목의 비율이 현재 포트에는 좀 더 비율이 높아져야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매도한 종목을 개인들이 그대로 사들이는 모습이 지난주 동안 포착이 됐었는데 잠깐 언급을 주셨었나요? 저희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런 흐름을 따라서 투자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지혜롭다고 판단하실까요? 이게 일장일단인데 이 시장이 네.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이거는 좀 전망의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개인들이 이러한 투자 형태를 보이는 이유는 네. 단기 급락했을 때는 역시 반등이 급락한 종목에서 좀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네. 사실 지난 8월 5일 날 급락이 나왔을 때도 개인들이 매수한 스마트머니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이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 수익률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일단 하락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이 에 대한 수익률은 좋지 않고 네. 오히려 반등에는 좀 더 강해질 수 있는데 결국 그 반등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줘야지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하락구까지 기를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동시에 하는 종목은 조금 좀 피하는 선택이 좋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개인들이 일단 낙폭 구간에서 매수 흐름을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 동안 또 증시에 일어날 이벤트들을 챙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 이벤트들이 혼재가 돼 있는데 어떤 이슈들 위주로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또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 굴직한 게 좀 많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투자 전략 수립을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3일 동안 휴정하는 관계로 아무래도 이제 전략 수립에 상당히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내일 새벽 2시에 미국에서 아이폰 그러니까 시리즈가 공개가 되는데 여기에는 아이폰 이외에도 애플 워치라든지 에어팟 신제품이 공개되면서 상당히 좀 주목받을 수 있다. 근데 이번에 애플이 이제 첫 AI 탑재 디바이스를 내놓는 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린다면 지금 이제 아주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를 포함한 IT 반등을 이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열어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10일 밤 9시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이 지금 열리는데요. 과거 경험상 토론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던 후보가 최종 승리까지 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지금 예, 토론 결과 이후 정책 관련한 업종 간의 희비가 교차할 가능성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해리스가 잘했을 경우는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의 반등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가 잘했을 경우는 조선 방사 에너지 관련된 반등을 고려하시면서 매우 수용이 필요한데 최근 뉴스 흐름은 약간 트럼프 쪽으로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1일에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현재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한 2.6% 상승 예상으로 지난달에 2.9% 상승보다 크게 좀 하락할 전망이고요. 네. 또 코어 CPI 시장 예상은 전월비 0.2% 증가 예상인데 일단 타이트했던 주택 환경이 좀 완화되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인플레 둔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CPI 발표는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에 이제 유로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 최근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이번 ECB에서는 지난 6월에 이어 또 두 번째 25BP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으로 이제 9월 9일부터 9월 13일 사이에 미국 하원에서 이제 생물보안법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생물보안법은 아무래도 그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어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좀 제한하는 법인데 네. 일단 하원에서 상임위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찬성률이 낮고 또 하원의장이 지지를 고려할 때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일 통과될 경우에는 글로벌 레퍼런스와 함께 네. 좀 대형 캐파를 보유한 상위 CDMO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테크 기업에게는 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애플의 신형 제품 소식 그리고 제약바이오주가 기다려왔던 생물보안법도 그 외 여러 정치 이슈들이나 경제 지표까지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또 다음 주에 일정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월, 화, 수 다음 주 이제 국내 시장 휴장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FOMC에서 금리에 대한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은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고 이제 폭이 얼마나 결정될까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페드워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리 인하 확률이 50BP 인하가 70% 그리고 이제 25BP 인하가 70%, 50BP 인하가 30%인데 사실 지난주와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와 관련한 고용 지표들이 시장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현재 상황에서 네. 만일 이 확률대로 25BP만 인하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경제 지표가 악화될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이 좀 없지 않았나 하는 그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차기 FOMC가 11월에 좀 있다는 점에서 좀 어떤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하폭이 그일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난간에 좀 봉착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번에 50BP를 인하하는 빅컷을 할 경우에 경기 침체와 관련한 부정적 신호를 시장에 줄 수도 있고 또 인플레 관련한 우려를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50BP 인하도 결정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저는 빅컷이 나올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현재 페드워치가 제공하고 있는 그 금리 인하 확률에서 연말에 미국의 최종 금리 수준이 4에서 4.25%이 될 확률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은 남은 3번의 FOMC에서 2번 정도는 빅컷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컷이 나온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파월 의장이 좀 설명을 잘 해준다면 오히려 시장은 현재적인 그런 결정에 대해서 환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이 그 FOMC 다음 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중앙은행 일본 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현재 시장 예상은 일본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일 일본이 여기서 지난번처럼 금리 인상을 발표할 경우에는 연준의 25BP 인하가 결정적인 실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엔화 강세에 따라서 엔캐리 청산 그런 자금이 미국이라든지 국내 시장 변동성 확대를 크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미국이 이러한 그 다음번에 어떤 그 다음날에 어떤 일본 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까지도 고려한다면 50BP 인하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어 이 중요한 이 두 개 이벤트로 인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고민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벌써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그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통화 정책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 주도 빅 위크가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추석을 놓고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덕담을 하죠. 근데 국내 증시에 사실 그 덕담이 잘 맞지는 않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코스피의 성적을 봤을 때 7승 3패의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 추석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다르다면 우리가 어느 쪽을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좀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은 네. 영화 관련 업종을 좀 관심이 유하다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추석하면 긴 연휴, 그다음에 가족과 연인과의 오랜 시간이 가장 와닿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감안한 것이 추석 이전에는 어떤 영화 관련 종목에 단기적으로 관심이 유하다 보이는데 메인 투자 포인트는 사실 9월부터 영화 관련 객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하고 네. 4분기도 이것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제 9월 예상되는 관람객의 증가는 사실 기저효과가 있는데요. 사실 작년도 9월에 추석 연휴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시 개봉했던 영화가 좋지 못했던 관계로 665만 관객 동원을 거쳐서 그 전년도인 2022년 대비 무려 300만 명 이상 감소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올해 9월은 9월 13일 개봉하는 베테랑 2에 대한 기대가 좀 큰 상황인데요. 전편인 베테랑 1이 1,340만 명을 동원하는 아주 큰 히트작이었던 관계로 베테랑2 역시 손익 분기점이라고 여겨지는 350만보다 훨씬 더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다수의 기대작이 상영이 예상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리드타임 관련해서 기대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리드타임이라는 것은 제작 완료 이후에 개봉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보는데 과거 통계상 리드타임이 20개월 이내 작품이 흥행 성공률이 높았다는 점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3개 작품이 개봉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거 흥행했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후속판들도 다수 개봉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조커2, 글라디에이터2, 베놈3 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9월부터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수의 개봉작이 대기 중이라는 점에서 9월 및 4분기 흥행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이제부터 영화 관련한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좋을 시기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수의 좀 관심 종목을 선정 가능한데 먼저 CJ E&M 같은 경우가 이번에 기대되는 베테랑2의 배급사로서 만일 초기 흥행에 성공하는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주가도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J CGV 같은 경우가 하반기 추천 종목으로 자주 거론되는 종목인데요. 일단 다섯 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또 우량 계열사인 CJV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연결주인 기준으로 편입되면서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전부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대표 영화관으로서 기관 외국인 수급 개선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박스와 롯데 시네마를 운영하는 자회사를 보유한 콘텐츠리 중앙과 롯데 쇼핑도 영화 흥행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인은 아니지만 단기 관심 종목으로 좀 선정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석 전후로 국내 증시로 긍정적인 늘 수급 흐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영화관 테마와 관련된 관련 업종들 체크를 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님과 도움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